그 저는 그 출산 전에 몸매를 못 봐가지고. 네네네. 현이는 봤니? 언니 엄청 안무가 시절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정확히. 이거. 근데 쪘을 때 모습을 아마 못 그러니까. 보여줄까요? 이게 지금 두 배. 그 모습을 내가 못 봐가지고. 저도 두 배까지 못 봤어. 화면으로만 봤고. 근데 이제 그때 엄청 좀 언니 자체가 좀 우울한. 많이 우울했지. 몸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맞아, 맞아. 몸을 못 쓰고. 그래가지고 되게 우울했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좀 관리하시나요? 관리는 일단 먹는 거를 그 식욕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한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다이어트. 왜냐면 그 식욕을 억제해야 되니까. 네. 하면서 이제 건강식으로 먹고. 그 유산소 좀 하고 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 13kg를 3개월 만에 뺐어요. 3개월 만에? 3kg. 와. 아니 근데 아까 막 뭐 어디 하셨어요? 뭐 시술도 좀 하셨어요? 아 시술, 얼굴 시술이 아니라 몸 관련해서 탈모 이제 머리, 탈모 이제 머리 시술이랑 심었어? 여기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여기가 3자가 이렇게 계속 까지는 거야. 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이 출산하면 머리도 빠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알아봐가지고 이제 모발 이식을 했어요. 면모 심으 여기 잔머리하고 이거 구레나루 이거 구레나루 지금 나고 나 구레나루가 없었어. 이게 잘한 거야. 아 지금 이 더듬이 같은 게요? 네 구레나루가 아예 없어. 잠깐만. 여 보이시죠? 어, 구레나루 하면 여 얼굴이 많이 작아진다. 지금 좀 진하게 선생님이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요 느낌으로 이제 모발 심겠습니다. 네. 구레나루가 아예 아니, 없었어. 잠깐만. 아니, 모발이 요즘이 그렇다니까? 아니, 어머.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워. 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짧았던 게 이렇게 길어진 거야? 그리고 되게 탄탄하다, 뭐가 여기가. 여기 뒤에 두꺼운 머리를 심은 거잖아. 장점은 너무나 이제 머리가 좋은,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 단점이 머리가 두꺼워가지고 이제 비가 오거나 습하면 머리가 좀 약간 난리가 나, 빠글빠글. 계속 이렇게 화장실을 물로 계속 매지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이렇게. 그럼 실례지만 몇 모 심었는지 좀 물어보세요. 2,500모? 꽤 많이 심으신 건데? 네. 옛날에 한 모에 500원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1,000만 원대 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대머리이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잔머리 하니까. 아니, 근데 걸그룹들도 요즘 헤어라인 교정 수술 다 하더라고. 밝히진 않지만. 그치? 헤어라인 교정 수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부유방이라고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현희 씨 부유방 있었어요? 여기, 아니, 없었어요, 저는.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겨드랑이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살찐 건가? 했는데 유선 조직이 그 우유 나오는 이 가슴에 유선 조직 여기까지 다 퍼져 있는 거야. 정말 솔직히 이렇게 등까지 가. 등에서 우유 나온 사람도 있대. 등에서 우유가 나온다고? 그런 경우. 등에서 우유가 나온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유선이 유선 조직이 조직 거기까지 다 퍼진 사람들이 많대. 저는 부유방이라는 걸 나만 갖고 있고 그래서 되게 희귀한 줄 알고 되게 창피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뭐 어디 병원 소개시켜달라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다 일일이 서치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진짜 이거에 대한 고민인 여성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약간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다 숨기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아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자마자 막 맞아요. 몸을 서로 주면서 으쌰으쌰 했고 그래서 막 왠지 그럼... 좀 그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언니가 하면 왠지 믿음이 가 또. 아 그래요? 왜냐면 막 그런 거짓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입 빨린 소리를 약간 못 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 싫어하죠. 솔직하게. 근데 아까 한 것 같은데? 어떤 등에서 우유가 나온다는 거 아니 그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농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논문을 한번 아 근데 남자로서는 이게 잘 모르니까 전혀 그러니까 근데 그 유선이 그쪽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시술 얘기만 얘기하니까 시술 얘기만 얘기하니까 근데 어떻게 만족도가 어때요? 만족도는 너무 좋아요. 야. 근데 남편분 반응은 어때요? 정한 오빠 너무 황구랑 또 일단 내가 전화로 근데 여보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한대 그래 그러면 뭐 집 치워야 되겠네 근데 이제 안정환 씨가 오신대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전화 끊은 줄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거지 이거지 아니 누구지 아 진짜로 제가 안정환 씨 그러면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몰랐는데. 여자들은 오빠의 외모에 먼저 빠졌지 맞아. 외모에 좀 빠졌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타고나신 것 같아 약간 좀 잘생기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겨서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때까지 봤던 남자 중에 어떻게 탑3 안에 들어요? 저는 오빠도 좀 인정해요 잘생긴 거 맨날 아니라고 옛날 사람들은 칭찬을 안 받아봐서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너에서 그런 거지. 어, 뭐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냥. 진짜로? 예. 네. 감독님, 애들 뭐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프로까지 다 유튜브로 다 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업은 하지만 마음은 여기 진짜 여기 있지. 실례지만 2002년도에 진짜? 형부 나이가 몇 살이었죠? 와, 초등학교였대. 나 한참 무대에서 춤추고 있을 때 잘 나가요. 몇 살 연하인지 좀 정한 오빠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짜요? 예, 네, 11살 연하예요. 11살 연하예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요즘에 많이 연하요. 11살까지는 지금 아유. 많이 없죠. 능력자시네. 완전 능력자지. 지금. 남편이 능력자지. 좀 장단점 있어요, 언니? 좀 11살 연하나 있을 보면. 장점은 정말 좋은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 진짜 제 나이 정도 된 아빠들은 키카만 가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은 계속 쫓아다녀. 그런 거 보면은 아 적극적인 요가. 아직은 건강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 운동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부지런해. 또 하나로 장점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건강해. 아니 뭐 이게 뭐 스킨십이라고 옆에 야 건강함에 다 내 파워베이스 이건 참 아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니 디테일하게 스킨십은 연하에서 스킨십을 하는 건가? 성향인 것 같아. 자 이제 단점 10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단점? 아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뭐든지 열정적이야. 차도 열정적이고 사랑도 열정적이고 근데 좀 세대 차이는 아직도 느낄 것 같아. 감독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희 씨도 그럴지 모르고 우리 어렸을 때 물 부족 국가라는 소리 아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물을 그렇게 쓰는 게 아까운 거야. 저희 남편이 샤워를 막 30분 이렇게 하면은 조마조마해. 설거지 막 물 틀어놓고 계속 하자 막 조마조마하고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막 빨래를 하루에 두 번 돌리면은 아 모아서 돌리면 안 되나 막 이런 걸로 좀 되나 막 이런 걸로 좀 많이 싸워. 많이 싸웠겠다. 그러면은 내가 현희 씨한테도 궁금할게. 지금 이순 씨하고 몇 살 연? 네 살 차이도 그 연하의 그 장단점이 있어? 저는 한때 이런 거 있었어. 약간 이순 씨 누나랑 둘이 쇼핑을 나가. 누구랑? 이순 씨가 이순 씨 누나랑. 근데 이순 씨 누나가 키도 크고 머리도 콱 좀 예쁜 스타일이야. 갑자기 막 DM들이 오는 거야. 언니, 이순 씨 드디어 막 드디어란 단어를 왜 쓴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뭐 결혼하면 안 되냐고 나 그런 거 안 그 뭐 이순 씨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니까 헛소문이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하, 항상 연하랑 살면 그런 질문들 늘 받잖아, 진짜. 맞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출출하기도 하고. 배고프지? 되게 유명한 김포에 해물 칼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물 먼저 드시고 칼국수 말아 드세요. 해물을 먼저 먹고? 빨리 해주고, 빨리. 오빠 그거 아세요? 언니 시험관 하셨거든. 1차에 성공. 그렇죠 언니? 맞아. 한 번에. 몇 살에 출산하셨죠? 42요. 야 언니를 보고 저도 그때 용기를 얻고 맞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생긴 거야. 내가 애 가지려면 빨리 가지라 그랬잖아. 맞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표현을...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울었어요. 이유 없이. 언니? 아, 울었어요? 아, 화낸 게 아니라? 왜 우신 거예요? 약간 좀 뭐 산후우울증 같은 거? 응. 뭐 이유도 특별하게 없는데 그냥 내 이 처지가 너무... 야, 이거를 내가 20년 동안 이러고 살아야 되는 무서움이 왔었어. 왜냐면 애가 학교 다닐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누군가를 또 책임진다는 게 그게 언니 제가 어디서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되게 과도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혼자 다 책임 그러니까 근데 저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파트 공동 육아
아파트 공동육아. 그때 맞아. 김포맘이가 어디 뭐. 김포맘 소띠맘 엄마들이랑. 맞아, 소띠맘 엄마들.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지유라, 너도 엎드려? 네, 다 앉아. 아니, 앉아래. 강아지가 아니네. 윤호 엄마는 둘째 계획 없어? 저희는 그냥 아예 없는데. 소띠맘 이모들 갈게요. 엄마야, 엄마야. 난 나만 힘들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맞아. 엄마들 만나니까 어머 모든 집안이 다 똑같은 거야. 남편 때문에 이걸로 싸우고 저걸로 싸우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제 공감하면서 좀 위로가 됐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험담도 하죠?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하다가 말하다 보면은 이게 배터리 붙어요. 우리 남편이 더 심해가 붙어가지고 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괜히 위안 없는데 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위안 없는데 야 그래도 네 남편 막 장점 찾아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서로 야 그래도 네 남편은 너한테 이러진 않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칭찬해주는구나. 아, 반대로 칭찬해줘요. 반대 편을 들어주고 그렇지. 같이 욕하면 삐질 걸 또 오히려 내 남편은 별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더불어 사는 인생이야 수요. 근데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이웃 사촌이란 단어가 없어졌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고 너무 좋은 귀하지, 거야. 귀하지. 여기가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 맞아. 요즘에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없고 하나한테. 지금은 뭐 야, 그 모임에 야 우리 집에 지금 안느님 왔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 말 안 했어 일부러. 그러니까 아니 뭐, 오빠 시끄러워져. 집에 못 가 오빠. 오늘 여기 다 핥히고 난리 나요. 머리털 다 뜯기고. 안느님 오는 거는 야 무슨 여기가 좀비 동이야? 진짜 다 뜯기고 진짜 난리 나. 집에 못 보내. 집에 못 보내 지금. 아니 어머. 남편? 여보세요? 어머 어머. 지금 영통할 수 있나 봐. 쉬는 시간인가? 아니 감이가 아니라 전화 통화 감이 다 해주신 거야. 감이 다 해주신 거야. 내가 억지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영통이라도 한 번. 내가 감이 할 수. 그냥 하면 되지. 내가 감히 할수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알겠어. 지금 학문에 뭐래 왜 감이란 단어가 왜 나온 거야 언니? 아니 저 약간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버릇 없으니까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인사드려고. 아니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냥 늙어가는 이런 말 있는가 언니? 늙어가는 남자끼리 선배님이고 그러니까 버릇없이 영통으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목점 빨리하고 같이 먹을 거야. 아니 괜찮아요.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재율아 엄마 밥 먹였어? 아빠 일로와. 재율이도 배고프지? 재율아 칼국수 먹을래? 칼국수? 국수 먹을래? 엄마 아까 저 국물이 했는데 어? 뭐라? 국수 볼까? 공룡이야. 재율이 이거 엄마가 칼국수 한번 줘볼까? 잘 먹죠 이제? 칼국수 면 좋아하지? 뜨거워. 엄마 식어야 돼, 식어야 돼. 근데 왜 왔어 엄마한테? 재율아 뜨거워 조심해. 어우 엄마 아, 뜨거워. 언니 아뜨. 어떡해. 괜찮아 삼켜? 괜찮아. 진짜 강하게 키우려고 하시는 건 성격이 그래서 되게 좋아. 웬만한 거에 잘 안 울고 울어도 금방 끝쳐. 아 그렇군. 왜냐면 울어봤자 뭐 달래주질 않을 걸 아니까. 울음으로 땡깡을 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구나. 네 근데 이제 저하고 있으면 안 그러는데 아빠나 할머니하고 있으면 그게 먹히는 거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다 알더라고. 알아. 그 왔다 아빠 왔어.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좀 못 배워버리네. 반지 아는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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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와 아니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 어머 아유 반갑습니다. 눈빛 봐봐. 어머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생겼네. 너무 심장이 떨려? 아빠 지금 아들도 못 봤어. 그게 아니라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축구했던 시절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막 앉으세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악성 한 번, 다시 한 번. 뭐 했는데 뭘 또 자꾸. 오빠, 뜨겁게 한 번 안아주세요. 오빠, 뜨겁게 한 번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 좋아. 네네, 좋아. 아니, 아니. 가슴이 뜨거워지지, 여보. 아, 주세요. 아, 우리만 먼저 먹어서 너무 미안하네. 아니요, 제가 따로 챙길게요. 어머, 지금 막 심장이 뛰시나 그래도. 보신다. 아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에 안정환 씨가 온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뭐, 그냥 동네. 기분이요? 아, 지금, 아니, 이런, 나 이런 모습 처음이야. 또 지금 완전. 나도 좀 처음 본다. 동네 아씨가 온 거지, 뭐.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떤 시절에 가장 생각나요? 아니, 앉으세요. 왜, 뭐? 아니,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되게 그 근데 영통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통을 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아니 왜냐면 우리가 왜 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바쁘시면 한 10분 쉴 때 영통이라도 한번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영통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근데 아유. 오셨네 괜히 미안하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갔죠 지금 무릎을 꿇고 아니 진짜 네. 그럼 내가 되게 나쁜 놈으로 나와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우리 정한 오빠를. 그냥 제 지금 핸드폰 모든 배경화면이 다 시미즈 계실 때랑 요코하마 계실 때랑 예. 네. 진짜로? 그걸 왜요? 그때 언제지 마리텔인가 어디서 김주성 예능을 다 보셨네 진짜. 제일 무서우셨다고. 제일 좋아하고 네, 존경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능을 다 보셨어요? 정말 나 오신 거 다 봤습니다. 진짜 하나씩 썰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근데 뭐 승승장구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이 마이 다드심스. 야 승승장구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이겠다 딱 하시면서 딱 클로징 됐거든요 프로그램이. 와 클로징까지 겨. 오래된 건 되게 오래된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본인도 잘 기억 못할 때가 되게 많아. 완전 진짜. 좀 무서워지려고. 아마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모습 처음. 그렇지 되게 긴장. 아 원래 봤었다며. 이런 모습. 이렇게 저는 모습 처음이에요. 진짜 뭐 어디 나 엉덩이가 붕 떠 있는 것 같아 지금. 네. 근데 실물 보니까 어떠세요? 아저씨인데. 아 지금 아저씨 늙어서 이제 살쪄가지고. 와 진짜. 아니 저는 한 번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감독님 보면서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 왜? Why? 불공평하다. 왜? Why? Why? 다 가졌잖아. 외모, 실력.